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동탄 호수공원의 맛집과 분위기 좋은 카페 소개해 볼게요. 동탄 호수공원 데이트 코스로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맛집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포레스트 쌀국수입니다. 오픈은 11시 30분부터 있지만 대기는 11시부터 접수를 합니다. 제가 11시 30분에 도착을 했는데 벌써 12팀이 대기를 하고 있네요. 대기표를 접수해두고 바로 옆에 있는 동탄 호수공원에 산책을 가보세요. 많은 동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호수공원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호수공원을 거닐면서 가을도 만끽하고요. 청량한 공기도 마시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순서가 다가올 거예요. 이제 주문을 하고 입장을 합니다. 먼저 사이드로 주문한 닭봉이 나왔습니다. 저 닭봉 여러분 꼭 시켜드세요. 정말 단짠단짠한 게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진한 육수가 일품인 포레스트의 왕갈비 쌀국수입니다. 왕갈비 보세요. 정말 실하죠? 매일 소고기 양지와 소꼬리로 끓이는 육수는 정말 진한 사골 맛이 나고요. 국수 양도 정말 많이 주세요.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신답니다. 국물에 고수 얹어서 먹으면 또한 죽음이죠. 저는 고수 좋아하거든요. 이 메뉴는 슈림프 스프링 롤입니다. 두 가지 맛의 소스에 콕콕 찍어서 먹으면 이것도 맛있습니다. 새우가 너무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더니 대기가 21팀이네요. 포레스트는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맛집은 쭈꾸미가 맛있는 안성 깍두기입니다. 매콤한 음식이 땡긴다면 안성 깍두기에 쭈꾸미 추천합니다. 특히 동탄 호수공원점을 창가에 앉으시면 동탄 호수공원 뷰가 보이니 자리를 선점하세요. 얼큰한 게 땡긴다면 호수 품은 감자탕 추천합니다. 강추. 이 집 감자탕은 정말 제가 먹어본 감자탕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포장도 자주 해서 집에서 많이 끓여 먹거든요. 양도 푸짐하고 정말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꼭 가보세요. 푸짐하게 해산물을 먹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은 맛집 태균의 조개전골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찜통과 뚜껑을 열면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조개전골은 푸짐하게 항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셀프 보리밥 코너도 있고 식전에 오징어 튀김하고 만두 튀김도 서비스로 주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햄버거가 먹고 싶으시면 마일리 버거로 가세요. 제가 이 집 햄버거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맛있어서 자주 가요. 신선한 맛의 일품이 마일리 버거와 프렌치 후라이 주문했고요. 저희 남편은 신상 베이컨 해쉬버거 주문했는데 저거 맛있더라고요. 추천해요. 어니언링도 이 집 맛있습니다. 자,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 커피 한잔 하러 가야죠. 동탄 호수공원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 포근 베이커리 소개합니다. 베이커리는 건물 자체도 크고 내부도 굉장히 넓은데요. 포근 베이커리는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는 건강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미 베이커리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서 무엇을 선택해도 다 맛있을 거예요. 브런치 메뉴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타르트 너무 먹음직스럽죠? 조각 케이크도 판매하고 있고 홀 케이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빵 한두 개를 고르고 음료도 주문을 합니다. 포근 베이커리는 갤러리에 온 듯한 감각적인 화이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카페입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2층을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너무 멋진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날 햇볕 좋은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는 거 정말 소확행이죠?
빵은 앙버터를 주문했고요. 딸기 라떼하고 아메리카노 주문했습니다. 딸기 라떼도 맛있더라고요. 앙버터의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앙버터는 사랑입니다. 2층 테라스 한쪽은 저렇게 멋진 동탄 호수 뷰가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3층 루프트탑에서 바라보는 동탄 호수 뷰입니다. 3층 루프트탑에도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돌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곳은 동탄 호수공원 남쪽 이택지 지구에 있는 식당과 카페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레이크 꼬모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주말이면 동탄 호수공원에는 많은 동탄 시민들이 나들이를 나옵니다. 가족들과 가볍게 산책하기 좋고요. 식사도 하고 쇼핑도 가능하고요. 한식이 먹고 싶다면 레이크 꼬모에 있는 동트는 농가 추천하겠습니다. 청국장과 산나물 비빔밥 함께 주문해서 먹으면 맛있고요. 그 외에도 황태구이하고 약콩 된장수육도 맛있습니다. 들기름 육회 파스타가 맛있는 파레트 안남도 레이크 꼬모에 있습니다. 오므라이스도 있고요. 레이크 꼬모 2층으로 올라오시면 라본테이블 파스타집과 봉추찜다, 치즈 닭갈비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메뉴를 선택하기가 좋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아직 고르지 못했다면 2층 한 바퀴 삥 둘러보세요. 분명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기실 거예요. 덮밥이 맛있는 홍대 개미도 있습니다. 제가 레이크 꼬모에 있는 모든 식당들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식당 하나하나 평균 이상은 하는 맛집들이었어요. 회전초밥집도 보이네요. 삼청동 샤브샤브도 맛있습니다. 이 집은 후라토 식당인데요. 규카츠와 오므라이스가 맛있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저도 규카츠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자,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레이크 꼬모점이 보이네요. 금방 튀긴 추러스 너무 맛있어요. 가끔 지나가다 간식으로 사먹는 집이에요. 레이크 꼬모 1층에는 비교적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파는 식당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카페도 있고 디저트류를 파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볍게 쇼핑할 수 있는 뭐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들도 있고요. 아이스크림집도 보이네요. 저 바세츠 아이스크림도 맛이 있지요. 자, 이제 지하 1층에 있는 N다이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도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팥빵을 종류별로 판매하고 있는 팟구당입니다. 이곳은 둘 중 하나라는 파스타집인데요. 이곳 파스타하고 피자도 정말 맛있습니다. 고등어구이와 해초밥상이 맛있는 해울이라는 식당도 지하 1층에 있고요. 전통 있는 중식당 송탄 영빈누가 레이크 꼬모에 지점을 냈습니다. 강원도의 명물 버드나무 브루어리 동탄점도 레이크 꼬모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자, 이제 테라로사 커피로 가볼까요? 평일 낮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테라로사 커피입니다. 주말에 가보면 늘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테라로사 동탄점은 한쪽에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판매하는 이런 공간도 갖춰져 있습니다. 우유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서점 안에 있는 범선목장에 가면 맛있는 우유 아이스크림 드실 수 있습니다. 동탄 호수공원에 가시면 레이크 꼬모 꼭 들러보세요.
이상 동탄호수공원에서 그레이스 울트라 라이프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